정유년 새해에 딱 어울릴 만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꽃기우! 수턱이네요. 우와. 야, 이 정유년에 바라보는 달기의 이 색깔이요. 예. 굉장히 더욱더 화려하게 보이고 강렬하네요. 아우 진짜 잘생겼네요. 네. 그렇죠. 예, 인물이 아. 좋아요 달기. 아, 올해도 와.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잘 돼야죠. 아주, 네. 아주 정말 화려화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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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네. 네. 혼례상에 또 한 상을 올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매일같이 알을 낳아주기 때문에 그 집안 살림에도 보태고 그렇죠. 어? 복을 기원해주는 네. 그런 상징으로. 네. 네. 이 달기 좀 귀티가 나 보이지 않습니까? 귀해. 네. 근데 상당히 귀해요. 네, 요즘, 이거 그냥 토종 닭이 아니에요. 네. 요즘 닭 그냥 닭도 귀한데. 그렇죠. 예. 정말 얘 이름이 뭐니? 무슨 달기니 너? 대체 무슨 달기니? 예. 양윤 씨도 나오셨네. 근데 사실요 귀족닭이요. 이 그림은 여러분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새해에 복을 비는 마음으로 걸어두는 새화입니다. 새화. 아, 새화. 어쩐지 예사롭지가 않았죠? 네. 네. 자, 그럼 이 멋진 그림을 가지고 오신 분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모셔보죠. 나와주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예. 아유 한복을 아주 곱게 차려 입고 나오셨습니다. 아, 기분을 내고 싶어서 입고 나왔습니다. 아유 예, 네. 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새화라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아, 새해를 송축하면서 그 재앙을 맞는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평소에 궁금한 점이 많으셨나 봐요. 오늘 나오신 데는. 네. 올해가 닭의 해잖아요. 그래서 닭이 그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그런 네. 게 궁금해서 갖고 나왔고요. 네. 특히 감정가가 매우 궁금합니다. 감정가. 알겠습니다. 네. 정말 잘 나오셨고요. 궁금하신 네. 점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네, 네. 편안히 자리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에 아주 딱 맞는 의뢰품입니다. 그러게요. 네. 자, 이제 좀 자세히 볼까요? 달기 일단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네. 5인분 아니 5인분? 아니 5마리. 아니 밥 쓰시려고요? 아니 뭐 5마리? 아니 삼계탕 지금 얘기하시는데. 아니 저 병을 먹으려고. 말인데요. 5마리인데 그 밑에 작은 닭이 한 마리 있어요? 병아리가 하나 있네. 병아리가 이게 부부닭이네요. 그런가 보다. 다정한 부부닭이고 네. 여기는 아무튼 뭐 여기도 가족닭이고 가족닭? 어머 근데 이 네. 닭은 어머 이게 노총각이야 분명히. 아, 그래요? 왜냐면 좀 쓸쓸한데요. 이 다정한 부부들을 보고 삐져갖고 고개를 획 돌려 있잖아. 네. 이게 노총각 닭이야. 닭 가족이 네. 닭 가족입니다. 네. 수탉이 뭘 하고 있느냐? 네. 암탉과 자식이 먹이를 모이를 아주 편안하게 먹으라고 경계하고 이렇게 보초를 서주는 그런 사람을 그런 닭을 보고 네. 삐졌다느니 뭐니 이거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굉장히 듬직한 게요. 저희 집 보디가든 저희 남편인데 어깨도 넓고 그리고 왠지 약간 까탈스럽고 까칠해 보이는 게 저희 남편이랑 좀 많이 닮은 거 보니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닭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중국 한나라 때 한영이란 분이 한시 외전에서 닭을 오덕을 가진 인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오덕을 가진 인물. 자, 그렇다면 인형 퀴즈. 네. 닭은 아침에 꼬끼오 하고 새벽마다 울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이런 닭의 우는 모습은 과연 오덕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1번 맑을청. 맑을청. 2번 기운기. 기운기. 네, 힘찬 기운. 네. 3번 믿을신. 믿을신. 믿음을 준다. 네. 4번 사랑해. 믿을신으로 하겠습니다. 믿을신. 왜냐하면 네. 예전에 제가 한참 공부에 좀 열공했을 때 네. 요 시간이면 네. 얘가 알람을 해줬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다 키웠거든요. 닭이 알람 안 해줬으면 그때 당시 내가 열공을 못 그러면 닭이 울자마자 딱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셨거든요. 아니요 한 2시간 졸다가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어쨌든 뭐 2시간 또 졸다가 네. 아무튼 믿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닭의 울음소리만큼은 제가 네. 굉장히 믿음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 쟤는 뭐 어김없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잘 우는구나. 믿을 신. 네. 저는 청 맑을 청 아주 맑은 그러니까 네. 그 새벽 아주 그 정갈한 시간에 그렇죠. 이제 깨어나십시오 하는 거로 꼭 깨워
해서 예. 세상 만물을 깨우는 예. 그것도 아주 정갈하게. 정갈하게. 그래서 청. 저는 기운기 같아요. 기운? 그거 같은데. 아침에 기운을 온몸에 담아서 그래.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맞아, 맞아. 깨우잖아요. 근데 정말 솔직히 우리 네. 기계 알람은 들으면 굉장히 그래. 힘들고 피곤해요. 일어나기 싫죠. 예. 아침에 닭소리를 들으면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오덕이 아니라 뭐 칠덕이나 팔덕 아니에요? 그래도 팔덕 변덕 뿌리지 말고 그냥 초지 일관. 좋습니다. 믿을, 저는 믿을 신으로. 과연 네. 어느 분입니까? 위원님. 예, 3번 믿을 신자입니다. 김보아 씨. 축하합니다. 역시 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네. 믿음을 준다. 뭐 그런 뜻일까요? 그렇죠. 그렇구나.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면은 관을 써죠. 네. 바로 이 뱃이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다음에 발을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이 발이 며느리 발톱인데 이것이 무인의 무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덕이 무덕도 있고요. 야. 다음은 달근 싸움에서 나가면은 꼭 한쪽이 졌다고 도망을 가야만이 끝이 나요. 그래서 네. 이 용맹스럽다 해서 용이 용덕이 있다는 거죠. 네. 다음에는 모의가 하나 발견되면은 혼자 널름 집어 먹지 않고 꼭꼭꼭 하고 이렇게 이 모아 드려요. 자기 무리들을. 좋네요. 그래서 인덕이 있다는 거죠. 예. 자, 닭을 좀 살펴봤고 근데 닭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보시면 그러게요. 가운데는 야, 이게 흐드러지게 매화 매화 맞죠? 매화. 매화꽃이 딱 피어 있고요. 이게 괴서가 아닙니까, 이건? 예. 그렇죠. 네. 양쪽으로는 또 대나무도 있어요. 네. 특히 대나무 같은 경우는 왜 한쪽으로 멋스럽게 이렇게 뭐 이렇게 드리워져 있잖아요. 곧게 네. 뻗어 있다거나. 네. 근데 이게 양옆으로 지금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도 저는 좀 드물게 그러니까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칭이 이런, 되네요. 이런 네. 구도는 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새의 어떤 그 상서로운 기운 네. 그런 걸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구도를 대나무로 청청하게 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굳은. 저는 대나무가 좀 이상해요. 상서로운 기운은 좋은데 네. 그리다 좀 피곤하셨나 왜 그리다 만 것 같아요. 아, 그렇네. 네. 잘린 것처럼. 기둥이 굉장히 굵으면 하늘까지 막 치솟잖아요, 대나무가. 거기서 딱 멈췄네요. 오히려 저 매화로 보이는 저 가지들이 더 위로 올라가고요. 그렇네요. 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예. 그리다 마셨네. 왜 진짜 그럴까?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배경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슴프레하지 않습니까? 예, 어슴프레하니 좀 그 거무스름하니 예. 밤인가? 예. 비가 왔나? 자, 여기서 바로 또 인형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그림은요, 네. 어느 특정한 시간대를 그린 겁니다. 자, 과연 어떤 시간대일까요? 1번 비 온 후. 비 온 후. 네, 비가 갠 후. 네. 2번 새벽. 새벽. 이른 새벽. 네. 3번 달 밝은 밤. 달벌금 밤. 4번 눈이 내리기 전. 잠깐만. 설중매라는 게 있어. 동백나는 소두네 뱅글. 나왔다 나왔다. 나는 그거예요. 아, 눈 내리거나. 눈 내리거나. 눈이 빡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네. 사실은 좀 하늘이 거무침침 어슴푸레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그러나 느낌. 이 영험한. 예. 달게 이 벼슬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네, 그래서 닭 그러면은 아무래도 새벽을 알리는 그 덕 때문에 그 새벽이 왜 그러니까 뭐 날이 밝기 전 그때가 가장 왜 어둡다는 그렇죠. 어둡고 차, 춥다 차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닭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그 동특이 전 새벽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비가 내리고 나면. 바닥에서 이제 지렁이들도 꿈틀꿈틀 왔다 갔다 하고 정동감 먹이도 있죠. 많을 것 같고요. 왠지 예, 밤에도 네. 좀 물이 고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끼 같은 것도 비 온 뒤에 많이 자라잖아요. 네. 비는 좀, 내렸는데 예. 이제 하늘은 아직 개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닭들이
먹을 것 좀 남았나? 이러면서 팍팍 이러고 나오는 거죠. 네. 야, 아니 근데 큰일 났네 진짜요. 오늘 왜 이렇게 세 분이 다 인형 퀴즈 뭐 답만 얘기하시면 다 정답 같아요. 예. 아니 제 게 답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매화와 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불안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인가요? 예, 새벽이죠. 새벽 반성입니다. 봉투기 전 새벽을 표현한 거군요. 그렇죠. 지금 잘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그 대나무를 끝까지 그리지 않고 위에는 비어뒀잖아요. 네. 어, 그래요. 그것은 새벽에 지금 안개가 그치기 전에. 아. 그래서 그 신비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칠을 한 것인데 보존이 잘 못 돼서 지금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질 않아요. 안개가 낀 거군요. 아, 네. 안개 낀 거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웃음은 밝은 동트기 전에 참 이른 새벽에 그 사람들에게 그 알리지 않아요. 아. 그러한 참 명물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신자를 얻은 거죠, 바로. 그리고 저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조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좀 구도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 그 같은 네, 느낌이 그래. 줬을 거예요. 특이해 보여요. 잘못 보면은 일본 그림이라고 오해할 정도. 약간 네, 그런 색채가. 그런 느낌을 받을 네. 수 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설명하는 건데 지금 저 그림은 일제강점기 때 외색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문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민화풍하고 합쳐져서 그려진 네. 새로운 그 시기의 그림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화하고 합해져서 하나의 작품으로 새로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 올 한해 여러분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새화 닭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감정과 마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초 최종 감정. 이런 새화가 좀 많이 남아있나요? 세화가 많이 남아있을 법한데 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아쉽게도 이렇게 끊겨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아~ 진짜 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쭉 연결이 제대로 된 거하고 끊겨 있는 거하고는 감정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전문가답네요. 그래요? 예. 원래 그것은 절첩이라는 첩으로 만들어졌대요. 절첩. 예. 하쳐봤던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건데 이 자주 피웠다가 또 접고 피웠다 접다 하면 그 사이가 찢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붙여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것보다는 값이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네. 굉장히 이상한 게 어느 그림이나 있는 낙관이 없어요. 원래 그 그린 사람의 이름이 한자로 적혀 있고 낙관 쫙 찍어놓는데 낙관이 없거든요. 이것도 감정가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어느 그림에나 꼭 도장이 꼭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미나 종류이기 때문에 작가나 도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그 아까 인형 퀴즈 할 때 세 분 다 설명 진짜 잘해 주셨으니까 네. 감정가도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맞춰주시죠. 대화를 잘 감상해봤는데요. 감정가도 맞힐 수 있을지 세 분 추정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보아 씨가 100만 원 적으셨고요. 배한성 씨는 500만 원입니다. 김미진 씨는 320만 원. 네, 중간 정도네요. 예. 연대도 뭐 그 일제강점기 전후로 6, 7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세화예요. 네, 그리고 또 보관 상태도 그리 썩 잘 보관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0만 원 하고요. 보관 잘못했으니까 보관료는 10만 원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서 봤을 때 네. 100만 원 정도 할 것이다. 네. 좋습니다. 배한성 씨는 500만 원입니다. 그림이 담고 있는 그 상서로운 의미 그게 남다르고요. 네. 저도 저런 걸 많이 좀 봤다 싶은데 잘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도 저는 적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가다가 트럭에서 전기구이 많이 팔죠. 네? 전기구이 닭 많이 팔죠. 네네. 보통 6천 원 정도 합니다. 한 마리에. 네. 요즘 닭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60만 원씩 5마리랑
지금 병아리는 거의 뭐 연계용 요리도 아직 안 되기 때문에 20만 원 쳐서 네. 네. 6호 30에서 300만 원에 20만 원 다 네. 값스럽게 아 뭐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근데 닭이 너무 귀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맛있어요, 예. 정기구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리님께서는 200만 원 적으셨습니다. 상당히 잘된 그림인 것 같고 네. 근데 연대수는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화의 최종 감정가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한 해가 시작될 때 애군을 막는 의미로 그렸던 세화죠. 네, 이 군계도 달기 멋지게 그려진 이 세화의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자, 올라갑니다. 앞자리 얼마입니까? 350만 원! 김매진 씨! 두 네네. 마리 주기로 했어요, 저. 네? 저 인형 두 개 주기로 하셨잖아요. 아니, 320만 원 적으셨잖아요. 아, 그렇군.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만은 네. 그 저 병아리를 조금만 좀 높게 보셨으면은 아, 딱 350만 원인데. 아, 정말. 예. 어떻게 해서 350만 원의 감정가가 나왔는지 위원님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통적인 미나오의 풍이 조금 덜한 거죠. 네. 외색이 끼어들어가지고 조금 손상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연대도 그렇고 그리고 상태가 상당히 좋지를 못해요. 수정한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이 참작이 돼서 높은 가격을 책정 못한 거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네, 올해 정말 모든 분들 다 화이팅 하시면서 멋지게 새해를 열어가시라고 제가 네. 닭의 그림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유, 정말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